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올 것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가워요, 지금. 그 뭐 사실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올 것이 온 것도 맞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늦게 리뷰를 한 맞아요. 기억을 해버렸다. 네. 이게 지금 벌써 나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맞아요. 이제서야 이제 리뷰를 하게 된 그렇습니다. 거죠. 뭐 올 것이 오긴 왔는데 올 것이 뭐 너무 늦게 온 감도 있고 근데 이제라도 와서 참 다행이기도 네. 하고 어쨌든 버즈비에서 저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 게 왜냐면 전 계속해서 이 캠퍼를 이제 구매를 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만간에 진짜 캠퍼를 아마 그 사장님도 저한테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갖고 갈 거라니 거래매 갖고 가고 공부해서 리뷰해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학기 리뷰를 해라 거의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캠퍼는 은총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썼던 악기고 네. 은총 씨는 프랙탈과 캠퍼를 두 개를 다 네, 가지고 연주를 하고 계셨죠. 근데 캠퍼는 이제 중간에 팩토리 사운드보다는 실제로 직접 만든 사운드라든가 다운받은 사운드 이런 그렇죠. 것들 위주로 오늘 은총 씨의 캠퍼를 가지고 저희가 리뷰를 할 거거든요. 네. 사실 리뷰라기보다 캠퍼라는 악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네. 그리고 오늘은 뭐 리뷰는 아닙니다. 맞아요. 김은총 캠퍼 소개 약간 이런 네. 느낌. 그냥 은총 씨의 캠퍼에는 어떤 소리가 들어있나 팩토리 세팅 그냥 쭉쭉쭉 보면서 외관 한번 친해지는 그냥 오리엔테이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캠퍼가 워낙에 뭐 레코딩 장비로서도 뭐 기타미든 팩타미든 그 어떤 포맷에서든지 간에 다루기가 되게 좋은 악기고 그리고 내용이 워낙에 방대하고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한글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되게 다양한 포맷에서 여러 번 다루게 될 거예요. 사장님이 오늘 말씀하셨죠. 맘만 먹으면 만 편도 찍어낼 거라고. 그러니까요. 캠퍼만 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캠퍼는 아무래도 또 이 레코딩 장비에서 아무래도 좀 주력으로 다루게 될 상품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그 뭐 리모트에다가 뭐 이제 보드에다가 다양한 포맷으로 이 플랫폼이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기본 캠퍼 말고 또 저희가 소개해드릴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그 플로우 형태에서 이게 캠퍼의 이 올려서 쓰는 이 렉형과 또 토스트형과 뭐 사운드가 같네 다르네 막 이런 논란도 되게 많고요. 저희가 뭐 직접 여기서 리뷰를 해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생긴다면 여러분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캠퍼에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는 플로어 형태가 아닌 위에다 올려놓는 형태에선 그렇죠. 지금처럼 토스트 형태가 있고 그렇죠. 저희끼리 이제 네. 이 식빵 같다 그러죠. 맨날. 그렇습니다. 맨날 토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네. 이 토스트 형태의 이 헤드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렉형으로 되어 그렇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은총 씨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 때도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캐비넷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파워드입니다. 파워드. 네. 파워드라는 거는 일반적인 렉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드 레코딩 하는 거 말고 바로 파워 앰프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비넷에다 꽂으시면은 그냥 앰프 헤드로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드하고 논파워드하고 한 5, 6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라이브 시에 뭐 파워앰프로서 이거를 활용할 일이 현저히 적다라고 하시면은 전혀 파워드를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논파워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버즈비 사이트 상에 지금 아직 상품 설명이 올라와 있진 않지만 어떤 라인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검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즈비의 캠퍼 쳐서 보시면은 요 위쪽에서부터 요렇게 아이고 온 세상이 파랗게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2020 최고의 베스트셀러 프로파일러와 리모트가 통합한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사실 이게 저는 캠퍼를 가지고 왔는데도 저게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편할까. 맞아요. 왜냐하면 라이브 생각하면 이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정말 좋지 않을까. 프로파일러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만 첨부되어 있고 네. 아무런 설명이 없죠. 영상만 첨부되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네, 프로파일러와 리모트 통합 시스템 230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캠퍼를 이제 버즈비에서 만나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월 중순 입고 예정. 파워드죠. 파워헤드 600W 305만원입니다. 지금 네. 은총 씨가 가지고 있는 네, 이 색상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요거 논파워 모델이네요. 논파워. 논파워는 245만 원, 60만 원 차이가 나요. 가격 확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 60만 원 차이에 그 파워앰플을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이게 그냥 뭐 많이 안 쓰지만 그냥 일단 파워앰플로 하지라고 하기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목적성을 확실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요 색상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파워 렉이잖아, 렉. 네. 렉형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캠퍼는 이게 토스트 형태를 되게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 네. 게, 디자인적으로 이제 워낙에 캠퍼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요거를 그 렉형 같은 경우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장비들 복합적으로 쓰는데 진짜 렉을 짜야 되시는 분들이 저걸 사지. 보통 나는 캠퍼 단일 녹음 시스템으로 갈 거야 하면 그러면 사실 다 토스터로 가죠. 그죠. 네, 토스터로 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녹음 현장에서 보게 되면은 뭐 현장에 이제 기타리스트 세션 분들이 캠퍼 뭐 워낙 많이 가지고 다니시니까, 예전에도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니셨고 요즘도 아직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그막 렉으로 아날로그 장비로 막 돌아가서 막 6류짜리 막두개 쌓아놓고 막 11렉짜리 쓰시다가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고 다시 캠퍼로 맞습니다.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 저기 뭐야 예전에 이제 그저 친한 형님도 하여튼 수환이 형 정수환 형님도 그거를 하셨었어요. 그 네, 막 6류짜리 막 커스터 먼저 해가지고 뭐두 개, 세 개, 렉시콘에다가 뭐 이렇게 다 하셨는데 이제 결국 다시 프랙탈로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갔다가 다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주변에 기타리스트, 뭐 세션 분들 그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 각자의 매력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쌓아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것과 요만한 거 하나 가져갔을 때 좋은 게 비슷하게 좋다라면, 큰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은 당연히 녹음하러 나갈 때 여기에 손이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리고 좀 들어요. 또 믹스해서 어차피 깎일 네, 통이라면 늘그 생각들을 하고 그죠? 있죠. 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 전용 케이스가 있어요. 토스터 전용 케이스. 이거는 뭐 사실 때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가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스테이지, 캠퍼 스테이지 바닥에다 놓는 거 그럼 케이스가 들어가서 볼까요? 198,000원. 네. 어떻게 생겼나? 아, 요렇게 생겼군요. 이렇게. 아, 그죠? 그쵸. 보드 딱 그렇게 생겼네요. 보드 근데 저희가 형태로. 지금 아직 상품 설명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네. 사진을 다양하게 보여줬는데. 198,000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토스터 들어가는 거. 그렇죠? 네, 여기 178,000원. 오히려 이게 싸네요. 저는 딱 이거랑 이거랑 두개 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45만원에 178,000원이니까 268,800원. 네, 요걸 가져가실 수 있고, 만약에 파워가 필요하시다면 거기 플러스 60만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캠퍼가 은총 씨가 처음에 사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팩토리 세팅을 사용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중간에 막톤막 다운받고 막 새로 받고, 그리고 이게 프로파일링이 되는 앰프이기 때문에 직접 프로파일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사실은 자기가 주변에 프로파일링할 앰프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프로파일링 해놓은 그 파일들을 공유하거나 다운받거나 구매하거나 이런 식인데, 이게 무슨 막 정식 어떤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판매하듯이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뭐 개인 간에 무슨 뭐 현금 거래를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무료로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뭔가 좀잘좀 살펴보시면은 내가 굳이 막 혼자서 프로파일링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좀 덜고 괜찮은 톤들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다운 받으신 다음에 아 이거 좀 별로네 하면 또 그냥 또 네. 정리해서 또 버리시고 뭐, 예를 또 들면, 받아보고. 뭐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버즈비에서 뭐 모든 앰프를 다 프로파일링 해요. 그래서 뭐 주변 친구들한테 공유도 할수 공유할 있는 수 거고, 있고, 네. 뭐 그렇죠. 그런 거라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뭐, 될것 하여튼,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그죠. 뭔가. 프로파일링된 환경만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버즈비 식구들이 요거 캠퍼 사면은 진짜 와우, 캠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주변에 최고죠. 돌아만 보면은 그냥 뭐 앰프 천진데, 이러고 와서 여기 산 다음에 3층 가가지고 앰프 저기서 다막 하고 프로파일링 하고, 지금 여기만 봐도 여기만 봐도 벌써 메사북이 네 루티 오렌지 네뭐 JCM 2000 난리 트윈기 버브 났죠. 여기 것만 뭐 여기 워낙 것만 해가지고 가도 돼 사실. 그니까 뭔 3층 갈 필요도 없어.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프로파일링 기능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요거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이게 결국에는 캠퍼가 가장 좀 각광을 받았던 기능이 처음에 이 프로파일링 요걸로 나온 거죠. 단순히 우리가 뭐 좋은 멀티 이펙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앰프를 그대로 사운드를 재현을 해내주고, 그 사운드를 언제 어디서나 공연장에서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
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 다운받고 뭐 하는 것도 귀찮아서 잘 못하겠다 라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게 기본적인 프리셋 사운드 자체가 워낙에 하이엔드라 그때 당시에 프랙탈이 거의 진짜 뭔가 넘어갈 수 없는 벽 같은 그런 아성으로 완벽하게 공고하게 그런 스튜디오 세션 업계를 그렇죠. 그냥 거의 원탑처럼 네, 있었죠. 네, 그냥 완전히 평정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혜성처럼 등장해갖고 절반 이상의 지분을 먹었던 게 캠퍼예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그 프랙탈이 나타나면서 POD가 깨갱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POD가 깨갱하고 더 박차를해서 개발을 했는데 결국 그 프랙탈에서는 못 넘었어요. 항상. 그랬죠. 항상 못 넘었죠. 못 넘고. 네. 근데 그래서 아 이게 프랙탈의 시스템을 넘어가는 건 쉽지 않겠구나. 그렇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그렇죠. 신인이 토스트처럼 생긴 디자인도 심지어 이쁘고. 맞아. 그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다시 버먹어버렸죠. 심지어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디자인이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얘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나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녹음실에 무서운 속도로 잠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프랙탈을 한동안은 진짜 다시 버먹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거의 녹음실 가면 7, 8알이 캠퍼 들고 다니는 그런 시즌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캠퍼가 등장했을 때 유튜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앰프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프로파일링한 캠퍼랑 그 앰프랑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출 수 있나 없나. 그 이제 못 맞췄죠. 못 맞추죠. 못 네. 맞췄었죠. 그렇습니다. 그거가 되게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도 캠퍼 프랙탈 그 옥스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 시연하고 막 이랬을 때도 캠퍼는 계속해서 그냥 사운드에 대한 리뷰와 평가 자체가 계속 좋잖아요. 그만큼 퀄리티가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그냥 우리나라 현업에서 끝판왕 중에 하나의 악기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도 전혀 무방한 그런 퀄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그런 레코딩 퀄리티의 그런 기어들 200만 원대 중반 정도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기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캠퍼. 그래서 도합 500만 투자하시면은 그냥 끝. 그냥 스튜디오 레코딩 끝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뭐 이거는 조금 여담이고 사담입니다만 뭐 요즘 이제 록밴드들 영상들 라이브 영상들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마샬 앰프 뒤에 막 깔려 있어요. 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어디서 많이 보던 발판이 보이는 거예요. 저거 캠퍼 리모트인데 왜 저게 있지? 근데 마샬 앰프가 뒤에 깔렸는데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저도 이제 동료한테 물어봤더니 백스테이지에 캠퍼를 렉으로 쌓아놓고 숨겨두고 이제 그러면 그림이 안 나오니까 캠퍼를 세워두면 사실 이 앰프를 세워놓는 게 아무런 의미가 그쵸?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파워드를 쓴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파워드 쓴다고 해서 앰프 캐비넷을 마이크 수음하지 않거든요. 공연 때 그냥 여기 그냥 이미 잘 프로파일링 된 소리를 바로 메인 스테이지로 뽑아버리고 그 캐비넷을 쓰는 이유는 기타의 피드백을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소리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좀 그거는 말 그대로 모니터적인 거 아니면 효과적인 거 할 때지 사실 캐비넷 사운드도 거의 안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냥 인이어로 듣고 얘는 그냥 나는가 마는가 정도. 그렇군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피드백용으로 사용한다든가 그냥 그렇게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어떤 외국의 그 밴드를 말씀드렸냐면 절대로 캠퍼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뮤지션들조차도 이제는 자신의 앰프를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자기 앰프를 다 프로파일링해서 그냥 그렇게 써서 네. 리스트대로 순서대로 짝짝짝짝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일본에서는 일본 되게 유명한 오노크락 같은 거는 뭐 원래 잘 쓰고 있었고 이미 약간 라이브 그러네요. 시장에도 네. 그냥 많이 파고들어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그 드래곤볼에 나왔던 호이포이 캡슐 같은 느낌. 캠프 하나 탕 터트리면은 앰프가 그냥 깔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업계의 끝판왕 악기가 왔습니다. 여기에 은총씨가 지금 만들어 놓은 프리셋들이 몇 개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사운드 체크 몇 개만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간단한 조작법과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프리셋 만지는 법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멋있는 사운드 몇 개 들려주시죠. 대표적인 네. 은총씨가 만들어 놓은 사운드들 네. 뭐가 좋을까요? 김은총 캠퍼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 팩토리 프리셋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이번에 김은총 캠퍼잖아요. 다음번에 팩토리 캠퍼 가지고 쭉 훑어보면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크런치
여기 더 이제 빡센 백킹으로 가는 거죠. 이런 아, 이제 멋있다. 소리 멋있어. 소리가 이제 힘이 있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약간 솔로용? 그렇죠. 해놓고 쓰기 참 좋겠네요. 일부러 이 지금 엄청 길잖아요. 네. 꼬리가 제가 공간계를 많이 해놓은 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곡 같은 경우 워낙 앰비언트가 좀 풍성한 곡이라서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 공간이 넓어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공연 때는 캠퍼의 사운드가 일소리 그대로 그냥 출력이 나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릴리즈 아직도 앰프로 해놓으면 앰프에서 나가는 소리, 앰프에서 마이킹한 수음 소리, 그리고 이제 메인 스피커 나는 소리가 뭉쳐져서 소리가 왜곡돼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앰프에서 들었을 때 이 소리가 맞아. 근데 메인 스피커로 나가는 소리는 전혀 다르게 나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캠퍼 같은 경우는 이 소리 그대로 나가니까 이 소리 그대로 인이어로 듣고 이게 그대로 나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공간계를 좀 과하게 줘도 전혀 좀 무리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네. 리얼 앰프 쓰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테이지에서 쓰기 딱 좋은 사운드. 네. 네, 또 여러 가지 몇 개 더 들어볼게요. 네, 요거는 뭐 조금 올드한 락 사운드. 뭐 이런 거 강렬합니다. 그 옛날 그 아, 네. 그 이제 옛날 락 네. 이게 이 곡이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렇고. 이게 이제 곡 제목으로 이렇게 다 생긴 해놓으신 거죠? 이게 바로 기타리스트 김은총이 월드 투어 하는 톤입니다. 네. 월드 투어에서 그 정말 전 세계의 그 팬들 앞에서 네. 엄청난 스테이지에서 기량을 뽐내는 바로 그런 톤, 김은총의 캠퍼 톤 오늘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멋진 톤 몇 개를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어떻게 톤을 네. 만드는지, 여기서 디테일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노브들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 은총 씨한테 네, 후딱후딱 좀 배우고 그리고 다음번에 그 시간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캠퍼로 실제로 트래킹을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뭐 여러 트랙을 캠퍼 톤만으로 만들어갖고 네, 편곡해보기 그리고 실제로 프로파일링 해보기 네. 그리고 팩토리 캠퍼 톤 들어보기 이런 시간들을 좀 계속해서 네. 시간 나는 대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앞으로 편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면서 이제 방송을 이제 촬영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